안녕하세요. 샤이닝스타 극장판에서 그룹 멜로디의 송이 역할을 맡고 있는 성우 이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맡은 송이란 아이는 숙주궁이 참 많은 아이예요. 하지만 나라에게 용기를 얻고 또 그 용기를 남들에게 나눠줄 줄 아는 그런 착한 심성을 가진 아이입니다. 그런 마음을 잘 표현하도록 노력해보았습니다. 네, 이거는 송이가 한 말이지만 사실 멜로디의 마음을 대변한 말이 아닌가 싶은데요. 스포일러는 되지 않겠죠? 어디든 우리를 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말을 송이가 했어요. 이게 멜로디의 모두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아서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 실제 성격이 딱 송이예요. 굉장히 수줍음이 많은데 그거를 지금도 극복하는 모습 보이시죠?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나서려면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데 저도 송이처럼 매일매일 하루하루 극복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저는 나라의 식탐을 가장 닮은 것 같습니다. 네, 나라의 그런 발랄함까지는 못 되고 단 거 좋아하는 마음? 네, 그런 게 비슷해요. 네, 이 샤이닝스타에서 굉장히 소심한 송이 역을 맡고 있다 보니까 좀 막 발랄하고 본인을 표현하는 그런 마카롱의 멤버? 피치 같은 아이들? 우리 캔디 왕국의 왕이 되어주세요! 이런 역할도 해보고 싶어요. 실제로 노래는 많은 음악 감독님들과 엔지니어 분들과 컴퓨터 프로그래머 분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저희 샤이닝스타 본편에서는 보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곡들과 무대가 준비되어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저희 출연진들도 살짝 궁금해했던 헤라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니까 많은 기대해주시고요. 많이 보러 와주세요. 샤이닝스타 극장판 개봉일까지 3일 남았어. 꼭 보러 와줬으면 좋겠어. 우리랑 같이 꿈을 이루는 거야.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K-POP 애니메이션 극장판 샤이닝스타 새로운 루나킨의 탄생. 전국 CGV에서 샤이닝스타 아이돌 카드 증정.